자, 투부정사의 시제입니다. 문제풀이. 뭐 여기에 설명했던 것은 여러분 필요한 사람들 필기했으니까 좀 지우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투부정사는 결국 표현하는 방법이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몰랐는데 뭐 첫 번째 버전은 투 뒤에 동사 원형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투 have pp가 있다라는 거죠. 마치 현재 완료처럼 생긴 걸 to 뒤에다가 쓰는데 어쨌든 to는 꾸준하게 뭔가 원형이 오기를 원합니다. to 뒤에. 그래야지 우리가 부정사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오메요? 뭐야? 뭔 짓이 된 거야? 잠깐만요. 큰일 날 뻔했네. 되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일단 이 녀석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뭐 I want to meet you 하고 I want to have met you의 차이겠죠. 그러면 내가 무슨 시제 원하고 현재 시제 원하고 현재 또는 미래의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내가 언제 원하는데 현재 원하는데 언제 뭐 했기를 과거에 너를 만났어 과거에 너를 뭐 여기다 earlier 이런 거 넣어주면 돼. 또 뭐 느낌이 살겠네요. I want to have met you earlier 하면 뭔가 후회하는 거죠. 내가 더 일찍 너를 만났었기를 원한다. 지금 원하는 건 지금인데 만나는 건 과거에 그런 일이 생겼기를 지금 원한다라고 뭔가 아쉬움이라든지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죠. 아, 좀 더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뭐요? I want to have met you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였고요. 여기서는 주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seem to do 또는 it seems that it seemed that 뭐 이런 걸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럼 문제 풀이. 그래서 A의 1번 It seems that Naomi was sick. 언제 보인다? 현재 보인다. Naomi 언제 아팠다? 과거에 아팠다. 그렇죠. 그래서 Naomi가 과거에 아팠던 것처럼 뭐 지금 보니까 어떤 증거가 지금 내가 뭐 어떤 증거를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정보들이 있는데 과거에 아팠던 것 같고 Naomi는 지금 아파 안 아파? 안 아플 가능성이 높죠. 시제가 과거니까. 지금 안 아픈데 과거에 좀 아팠던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같은 표현이 뭐다? Naomi. Naomi seems to have been sick. 그렇죠. Have been sick 이렇게 표현하면 된단 말이에요. Naomi seems. Naomi가 언제 보인다? 현재 보인다. 언제 아팠다? 과거에 아팠다. 됐습니까? Seems 뒤에 to have been sick 이런 표현이 왔기 때문에 보이는 건 지금이지만 지금 그런 것 지금 보니까 뭐 그랬던 것 같아. 뭐 보니까 뭐 먹다 남은 약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병원에서 뭐 이렇게 인스타 사진 찍어갖고 나 지금 입원 중 뭐 이러면서 찍었던 게 옛날에 있는데 지금은 퇴원했다 뭐 이런 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t seemed that he was a firefighter. 그래서 언제 보인다? 과거에 보였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내가 그러면 옛날에 어떤 증거를 확인했다 이런 겁니다. 됐습니까? 그때 봤었어. 그때였던 것 같아. 지금은 아니고 옛날 얘기하는 겁니다. That he was a firefighter. 그가 언제 소방관이었다? 소방관이었다. 그러니까 그는 과거에 소방관이었던 것처럼 보였었다. 그때 그랬던 것 같아. 이런 표현입니다. 그땐 그랬던 거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그랬었던 것 같아. 그러면 똑같은 표현은 뭐다? He to be a firefighter. 이렇게 표현하면 된단 말이죠. 여기에 seemed 뒤에 to be가 왔기 때문에 여기에 to be a firefighter는 seemed의 시제를 뭐한다?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seemed가 과거니까 to be a firefighter도 언제 firefighter였단 얘기입니까? 여기에 위에 보인 것처럼 과거에 firefighter였던 것처럼 과거에 보였어. 그때 그래 보였었지 참.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게 시제가 2번 문제 같은 경우에 사용된 시제가 전부 다 과거기 때문에 지금은 firefighter가 아니라는 정보도 들어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t appears that she was a leading role in the play. 그래서 언제 보인다? 현재 보인다. 그녀가 언제 주연이었다? 과거에 주연이었다. In the play. 어디에서? 그 연극에서. 그렇죠. 그 연극에서 그녀가 주연이었던 것처럼 지금 보인다. 주연이었던 거 언제? 과거. 보이는 거 언제? 현재.
그래서 이 표현은 똑같은 표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She appears to have been the leading model in the play. To have been the leading model 이렇게 하면 되겠죠. To have been. She appears to have been. Appears 무슨 시제고? 현재 시제고 뒤에 to have been the leading model 했으니까 주연이었던 건 언제 얘기다? 과거 됐으니까 이렇게 완료 부정사라는 것을 사용한다. 완료 부정사. 관련의 말을 이용해서 얼마 전 말을 쓰라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요구한 건 없었네요. 오케이. 그래서 B의 1번 한번 완성시켜 볼까요? Miss Smith seems to have walked when she was young 하면 되겠죠. Miss seems to have walked when she was young. 그래서 to have walked 라는 완료 부정사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이 문제에서는 그렇죠. 어느 부분 때문이야? When she was young 됐습니까? 여기에 Miss Smith seems 무슨 시제입니까? 그러니까 Miss Smith가 보이는 거 언제야? 현재인데 근데 여기에 그녀가 어렸을 때 일을 했었던 것 같다. 지금은 집에서 그냥 탱자탱자 놀고 있지만 됐습니까? 옛날에는 열심히 일했던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내가 증거를 발견한 건 현재지만 일했던 것은 과거다 라고 When she was young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뭐에 무슨 절? 시간의 부사절이죠. when의 뜻은 넷 중에서 여러 가지 when 이제 네 가지 배웠죠. 그 중에서 우리가 두 번째 배웠던 뭐뭐 했을 때 그녀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라는 접속사 when이고요. 시간의 부사절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좀 이따가 이걸 해볼까요? 한번? 재미삼아? 오케이. 해오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해볼 수 있어요. 저 쭉 뭐 다 풀고 나서 해봅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문제 He seems가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저 뒤에 뭐가 있네. 오케이. 그럼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He seems to have been to the music festival yesterday. 그렇죠. He seems to have been to the music festival yesterday. 해석하면 그가 언제 보인다? 현재 그러한 듯 보인다. 현재 내가 그 남자를 보니까 지금 어땠던 것 같다라는 얘기하고요. 뒤에 to have been to the music festival 했으니까 이 부분의 해석은 뮤직 축제, 음악 축제에 갔었었다. 언제 갔었다? Sims가 현재니까 갔던 건 언제? 과거. 그렇죠. 여기에 to have been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1번 문제하고 비슷하게 하나 더 있죠. 그렇죠.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Yesterday. 그렇죠. 이렇게 어떤 과거 when에 대한 대답들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 1번 문제는 when she was young, 2번 문제는 yesterday와 같이 어제 그는 뮤직 축제에 갔었던 것 같아. 지금 보니까 뭐 내가 빨리 그 남자 뭐 이렇게 걔 뭐 바지 빨래 하려고 봤더니 뭐 주머니에서 뭐 티켓이 발견됐다든가 뭐 이런 거 있겠죠.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보이는 건 현재지만 뮤직 페스티벌 갔던 건 yesterday 때문에 과거의 행동이니까 완료 부정사인 to have been to the music festival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다는 거고요. 계속해서 한번 마이클이네요. 오케이. 가볼까요? Michael seems to pass the exam last month. 계속해서 문제가 패턴이 비슷하죠. Michael seems to have passed the exam last month. 그럼 여기도 위에 1번, 2번에 초록색 형광펜 칠했으니까 3번도 초록색 형광펜 칠할 때가 있죠? 네. 바로 어딥니까? 그렇죠. 꾸준하게 지금 과거에 어떤 그러니까 마이클이 보이는 건 현재지만 그 시험을 통과했던 건 언제? 과거. 과거에 그 시험을 과거 구체적으로 나와 있네요. 지난달 과거인 지난달에 그 시험을 통과했었던 듯 지금 보인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재미가 좀 없다. 왜냐하면 왜 재미가 없다고 하냐면 얘도 이렇고 얘도 이렇고 얘도 이렇고 얘도 이래서 좀 이따가 이수로 하면 계속 똑같은 패턴이 반복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하지 말지 뭐. 오케이. 그래서 뭐 4번도 완성시킵시다. D seems to have happened 2 weeks ago. 그렇죠. To have PP니까 to have happened의 형태가 여기에 들어있으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사고가 언제 보인다? 현재 보인다. 언제 발생했던 것처럼?
그렇죠. 2주 전에 그 사고는 2주 전에 발생했던 일인 듯 보입니다. 됐습니까? 어떤 뭐 조사관이겠죠. 조사관이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데 2주 전에 발생했던 증거를 찾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문장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B는 전부 다 완료 부정사를 써야 되는데 여기도 초록색 칠하면 2 weeks ago 꾸준하네요. 전부 다 when에 대한 대답인데 화살표를 이렇게 그리면 몽땅 다 여기에 쿡 찍히네요. 뭐 when she was young도 그렇고 yesterday도 그렇고 last month도 그렇고 다 그렇네요. seems는 여기에 전부 다 붙어 있습니다. seems는 전부 다 현재 시제로 여기에 붙어 있는데 여기에 when에 대한 대답 여기 쿡 찍었으니까 전부 다 to have pp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네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C 같은 경우에 이제 공격적으로 해보면 되겠네요. 아이들이 언제 보인다는 것 같아요? 현재 보인다. 언제 잡는 것 같아요? 어슬립의 뜻이 뭐예요? 어슬립. 잠들다. 잠들다. 잠든. 뭐 할까? 잠든. 잠든이죠, 잠든. 어떤 시죠? 됐습니까? 그럼 완성식 해볼까요? The Kids are children seem to be asleep 하면 이 표현이 될 거고 아이들이 언제 보인다? 현재 보인다. 언제 잠들었다? 현재 잠들었다. 그렇죠. 현재 잠들었는 듯 현재 보인다. 됐습니까? 오케이. 어슬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데뷔하기 위해서 뭔가 설명할 게 조금 있네요. 여기다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뭐 얘 설명하면서 뭐 할까? sleep, awake 하고 뭐 같이 설명할 것 같네요. asleep, awake. 자, 그다음 계속해서 칼리라랍니다. 누구는? 오케이. 뭐 하는 듯 그 일 잡지를 읽는 것처럼 뭐 했다? 보였다. 오케이. 보였던 거 언제? 과거에 보였죠. 그러면 읽는 거 언제? 과거. 그러면 얘는 먼저 문법적인 얘기를 정리하면 완료부정사 써야 돼요? 단순부정사 써야 돼요? 단순부정사.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인 것과 읽는 것이 시제가 같으면 됐습니까? 여기 과거네? 이거 완료부정사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문제집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칸이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됐습니까? 그냥 한 줄로 쭉 하지. 그렇죠? 그래야지 이게 완료부정사 쓸지 단순부정사 쓸지 좀 고민이라고 할 텐데 그렇다 치고 그냥 한 줄로 되겠다 치고 여러분들은 학습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He to read the magazine 이라고 단순 부정사를 써야 되겠죠. to 뒤에 동사원요. He seemed to read the magazine.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 보이고 과거에 보이고 언제 읽었다 과거에 읽었다 라는 표현이 완성되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제. 그녀는 그녀의 손목시계를 잃어버렸던 것처럼 보인다. 칼질하면 누구는 그녀는 어떤 것처럼 그녀의 잃어버린 것처럼 보인다? 보인다. 보이는 거 언제? 현재. 됐습니까? 잃어버린 건 언제겠어? 과거. 아이고 드디어 하나 나오네. C는. 그래서 완성시키면 She have lost her wrist watch. She seems to have lost her wristwatch. wrist가 뭘 것 같아요? 손목이겠죠. 됐습니까? 허리는 뭐죠? waist죠. 그렇죠? wrist, waist, shoulder, 뭐 신체 부위들, elbow, knee. knee는 뭐예요? knee. 무릎이죠. 됐습니까? elbow는 팔꿈치. 됐습니까? 친구들끼리 서로 이제 반갑게 앨범 알리고 하잖아. 그렇죠? 말 뭐 잘 듣고 하면. She seems to have lost her wristwatch. 오케이. 그럼 다른 표현법 가보도록. 뭐야? 아까 열어놓은 줄 알았는데 안 열어놨네. 띠띠띠띠띠띠. 너 뭐야? 언제 어디서나 최고의 적성기 활용. 됐어. 오케이. 내 일로 와. 미리 좀 해놓을 거야. 쓸데없는 시간이 낭비되고 있잖아. 탑모스트. 오케이. 그래서 아이들이 잠든 것처럼 현재 보이니까 The children seem to be asleep은 같은 표현이 뭐다? It seems that the children are
asleep.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오케이. 그래서 it seems that the children 여기에 시제가 현재니까 잡는 것도 현재 이렇게 가주면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잡지를 읽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거에 보였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좀 이따 할 거 이 부분이 주절입니다. 이 부분이 주절이고 that 이하의 완벽한 문장 이거 종속절이겠죠. 그렇죠? 이것도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됐습니까? 이 it seems that, it seemed that 전부 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거 이게 seemed 뒤에 단순 부정사가 왔으니까 주절의 시제가 뭐가 될 예정이고 과거가 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그가 읽는 행동도 똑같은 과거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똑같은 표현이면 it that he read the magazine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It seemed that he read the magazine. 얘 seemed고 얘는 read라고 읽어야 똑같은 둘 다 과거 시제가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 조금 다르죠. 완료 부정사가 왔으니까. 그래서 she seems니까 주절의 시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 구문 만들 때 주절의 시제는 현재고 잃어버린 건 과거로 표현하면 되니까 그래서 it seems that she lost her wristwatch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현재인데 여기는 이렇게 she lost 해서 과거 시제를 했으니까 그래서 완료 부정사로 위에 문장이 나온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슬립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할 건 뭐냐 하면요. 자, 어슬립과 해피의 공통점은 뭐예요? 다 형용사란 말이죠. 어슬립 어떤 잠든, 해피 어떤 행복한, 그러니까 둘 다 형용사죠. 근데 차이점은 뭐냐 하면요. 뭐 해피 먼저 얘기하면 a happy boy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the boy is happy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쓸 수 있어. 형용사가 하는 일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잖아. 네. 그렇죠? 위에 happy boy 할 때는 명사 수식이죠. 네. 그렇죠? 이런 걸 보고 뭐라 하냐면 형용사가 한정적으로 사용됐다고 해요. 형용사의 한정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보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애만 얘기하는 거야? 어떤 애만? 행복한 애만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 전체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나머지 애들은 걸러내고 어떤 애들만 딱 하는 걸 뭐 한정시킨다 그러죠? 그렇죠? 그 다음에 The boy is happy 이 표현을 보고는 뭐라고 하냐 이거를 국어문법에서 무슨 어라 그래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라 국어문법에서 영어문법 말고 서술어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보고 무슨 정보 이렇게 사용된 형용사를 보고는 서술적 용법이라고 해요. 됐습니까? 그럼 어슬립도 똑같은 녀석이 있기 때문에 어슬립 보이 그 다음에 더 보이 is asleep 인데요 근데 이런 표현은 없어. 이렇게 쓰면 안 돼.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지 말해. 잠든 남자아이 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이런 표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asleep 같은 애를 보고 asleep 같은 형용사를 보고는 어떻게만 사용 한정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 중에서 뭐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얘는 비동사만 좋아한다 이거예요. 비동사랑 같이 쓰이기만 좋아한다. 근데 얘들은 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어렵진 않아. 한정, 그러니까 서술적으로만 쓰이는 형용사는 티가 좀 나요. 잠드는 뭐였어? 잠든 어슬립이죠. 그렇죠? 살아있는 뭐죠? 살아있는 alive. 그렇죠? 그다음에 잠이 깬 awaken. 이랬죠. 아까 awake라고 했는데 awaken이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나는 뭐만 좋아해? 나는 비동사나 아니면 앞에 뭐 look 같은 이런 하여튼 동사랑만 난 쓰이지 난 명사 꾸며주는 거는 못해. 살아있는 물고기를 alive fish라고 하면 안 되고요. living fish라고 해야 되겠고요. 됐습니까?
네, 이렇게 서술적으로만 쓰이는 형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술적으로만 쓰이는 형용사가 있다면 반대로 한정적으로만 쓰이는 형용사도 있겠죠. 뭐 대표적인 게 outdoor 같은 게 있습니다. outdoor, outdoor sports 이런 식으로만 쓰여요. 뭐 예를 들어서 뭐 baseball is outdoor 이렇게는 쓰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야구는 실외에서 하는 거다라는 뭐 얘기하고 싶으니까 어 outdoor 실외에서 하는 이란 형용사니까 baseball is outdoor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한정적으로만 쓰이는 형용사랑 뭐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얘들을 구분해서 익히는 시간도 필요할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칼질 해보랍니다. 칼질 먼저 해보면 그는 개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인단데요. 언제 보인다? 언제 좋아한다? 근데 seem to do를 쓰라고 했네요. 그렇죠. 그럼 seem to do를 보면 그러면 시작은 it이에요? he예요? he죠. 그러면 he seems to like dogs 이렇게 하면 되겠죠. he seems to like dogs. 우리 어차피 같은 표현 가능하면 같은 표현 하라고 했으니까 이 표현과 같은 것은 it seems that he likes dogs. 그렇죠. It seems that he likes dogs. 여기에 seems 다음에 단순 부정사가 왔으니까 계속해서 현재 시제로 쭉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은 전에 여기에 살았던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 보인다? 현재 보인다. 언제 살았다? 과거에 살았다. 그럼 일단 day로 시작하는 거 문장 먼저 해볼까요? 그래서 they seem to have lived here before.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ey seem to have lived. They seem은 현재 시제인데 to have lived라는 완료 부정사를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표현을 it으로 시작할 수 있죠. 가주어 진주어. It that they lived here before. 됐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Seems that they lived here before. Okay, 지금 여기 산다. 여기에 시제가 이런 시제니까 지금 여기에 산다 안 산다? 안 사는 거죠. 됐습니까? Okay, 그 사람들이 딴 데 살고 있는지 알아? 아는데 지금 보니까 뭐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살면서 찍었던 사진 같은 게 있어. 여기는 옛날에 살았었구나 라는 걸 지금 확인했다 라고 얘기하는 문장입니다. 얘는 이렇게 됐고 얘는 이렇게 과거로 가져야 되겠죠. 오케이. 그런 것들이 to 부정사의 시제에서 완료 부정사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형 부정사는 사실은 뭐 얘기하는 거다? 오형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들이라 했었어요. 그래서 O-3-B 사역동사 make, have, let 준사역동사 help 그 다음에 O-3-C 지각동사는 는 중인도 되죠. 는 것도 되고요. 되죠.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달라라는 표현이네요. 예, 그래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만들어 골라보겠습니다. A의 1번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Jacob made her follow the rules. 그렇죠. Jacob made her follow the rules. 이렇게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뜻은 뭐다? 언제 지켰다? 시켰다. 누구한테 시켰어요? 오케이. 언제 규칙을 따르도록? 과거의 규칙을 따르도록이죠. 됐습니까? 이거 원형으로 생겼다고 해서 현재가 아닙니다. 시제, 일치 이런 거하고 아무 관계도 없다 그랬어 이건. 그냥 뭐 없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 했어? to 없는 동사 원형이 와줘야 되는 무슨 이 made가 무슨 동사? 사역동사. 됐습니까? Jacob made her follow the rules. 자, 근데 좀 이따 뭐 해볼 예정이냐 하면요, 얘를 수동태로 한번 넣어봅시다. 오형식이니까 오형식의 구조는 뭐예요? 주어랑 동사랑 이 동사가 그 중에서도 사역동사니까 사역동사 올 거고 그 다음에 이 시키다란 뜻인데 시킴을 받는 무슨어가 올 예정이고 목적어가 올 예정이고 목적어 다음에는 이 목적어 할 행동이 시제랑 관계없이 동사에 원형으로 온다는 문법이잖아. 근데 가만 봤더니 무슨 어가 있어?
목적어가 있잖아. 그쵸? 몇 형식부터 우리가 수동태가 가능했어요? 3형식부터 가능했죠. 목적어가 주어되는 게 수동태였잖아요. 자, 그러면 의미적으로 내가 지금 뭐 해보자라는 얘기냐면, 지금은 제이콥이 그녀에게 규칙을 따르도록 시켰단데, 주어를 누구로 바꾸란 말이야? 그녀가 지시를 한 거야? 지시를 받은 거야? 받은 거죠. 무슨 시제에 지시를 받은 거야? 과거시제. 오케이. 뭐 하도록? 규칙을 따르도록. 누구에 의해서? 제이콥에 의해서. 됐습니까? 이것도 한번 해보잔 말이죠. 그 다음에 Secretary 뭐든가요? 비서고요. 그쵸? Lawyer는 다들 알고 있는 변호사죠. 그래서 I had 뭐 문장부터 완성시켜보겠습니다. I had my secretary called a lawyer. 됐습니까? 그래, 누가 뭐 했습니까? 내가 시켰죠? I had. 누구한테 시켰어? 비서한테. My secretary한테. 뭐 하라고? 변호사를 부르라고. 됐습니까? 나는 저 비서에게 변호사 부르라고 시켰다. 내가 언제 시켰어? 과거에 오케이. 그래서 내가 시킨 사람은 누구고? My secretary. 그렇죠. 그 다음에 이 called a lawyer 한 사람은 누구야? Secretary죠. 됐습니까? 네. 나는 시켰습니다. 비서에게 변호사를 부르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마찬가지 이 head가 가지다란 뜻도 있고 먹다란 뜻도 있고 뭐 어떤 경험을 하다란 뜻도 있지만 지금은 뭐 하다란 뜻으로 쓰였고? 시키다란 뜻으로 쓰였고 그때 무슨 동사라고 부르며? 사역동사라고 부르며 이 목적어가 할 행동을 시제와 관계없이 동사의 원형으로 표현한다라는 그런 문법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1번 2번은 그러면 똑같은 이유로 동사 원형이야? 다른 이유로 동사 원형이야? 똑같은 이유로 동사 원형이죠. 어떤 이유인데? 둘 다 주절의 동사가 뭡니까? 사역동사죠. 시키다라는 뜻이죠. 그럼 3번은 같아 달라? 달라요. 다르죠. 그렇죠. 사실은 여기에 뭐 선택하라는 건 없지만 또 다른 터치가 또 다른 형태로 가능하죠. 이번에는. 그렇죠. 일단 문제부터 풀어보면 he someone touch his hair 이렇게 될 거고 그가 무슨 시제에 뭐 했다? 느꼈죠. 그렇죠. 누군가를 느꼈죠. 누군가가 하는 행동을 느꼈죠. 그렇죠. 누군가가 그의 머리카락 만지 느꼈다. 됐습니까? 그가 느낀 거 언제? 과거. 누군가가 touch his hair 한 거 언제? 과거란 말이죠. 과거에 누군가가 그의 머리카락 만지는 것을 그가 과거에 느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얘들 둘이 1번, 2번을 별표로 한다면 얘는 별표 할 수 없고 뭐 이런 거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번에는 주절의 동사가 뭐다?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to touch는 안 되지만 터치 되고 하나 더 되는 건 뭐고? 터칭도 되고 우리가 터칭 했을 때 어떻게 해석하기로 약속했었다? 그는 느꼈다? 뭐 하고 있는 누군가를? 머리카락을 만지고 있는 누군가를 해서 이 녀석이 뭐가 아니라 뭐다? 동명사가 아니고 현재 분사이며 someone과 하필이면 someone이네? someone과 touching 사이에는 뭐가 생겼댔다? 여기에 felt 쳐다봤어요? 그쵸? 그러면 뭐가 생겼댔다? that was가 생겼댔죠. 됐습니까? he felt someone that was touching his hair. 여기에는 that was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이죠. that을 써야 되는 이유는 선행사가 someone이잖아. someone, something 뭐 이런 거잖아. 그쵸? 맞습니까? 네. who도 되잖아. someone이잖아. something이 아니잖아. something, nothing, anything일 때 that 꼬집이죠. 네. 알겠습니까? 헷갈리시는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낚으면 낚이십니까? who was that was가 됐었어요, 그냥.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는 마찬가지 동사 원형을 쓸 수 있고 to 부정사는 안 됩니다. 그래서 5-3-C죠. 지각동사의 목적어 하는 행동.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4번도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Amy watched the little girl cross the bridge.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별표 할까? 삼각형 할까? 삼각형. 그렇죠. felt나 watch나 똑같이 다 무슨 동사? 지각동사죠. 됐습니까? 그래서 Amy가 지켜봤어. 누구를 지켜봤습니까? 꼬맹이 여자애를 쳐다봤죠? 꼬맹이 여자애가 다리를 가로질러 가 됐습니까? 어린 여자아이가 다리를 건너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다리를 건너가고 있는 중인 리틀걸을 지켜볼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 투 크로스는 안 되지만 크로스도 되고 뭐도 된다. 크로싱도 되는데 그 이유는 3번, 4번 다 지각 동사이기 때문에 뭐뭐 하고 어떤 행동하고 있는 중인 사람을 보거나 듣거나 느낄 수는 있는 거죠. 현재 분사이고 동명사 아니다 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5번. 뭐 그러면 별표학과 세모학과 너무 뻔하게도 그렇죠. 세모죠. 완성시키면 The cat stealing the fish도 되고 뭐도 되겠다. Steal the fish도 되겠죠. 우리가 언제 봤어? 과거에 봤다. 그렇죠. 우리가 본 건 뭐야? 그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가 하는 행동은 생선 훔치 는 것. 스틸하면 그렇죠. 우리는 고양이가 스틸을 골랐을 때는 우리는 그 고양이가 생선을 훔치 보았다고요. 스틸링을 고르면 우리는 생선을 훔치고 있는 고양이를 봤다. 어떤 괭이? 생선 훔치는 괭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사역동, 아니 참 지각동사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6번 They never let their children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데요. 이거는 별표학과 세모학과 별표. 그래서 이렇게 해서 make, have, let이 완성되고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They never let their children play video games until lat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뭐 하지 않는다? 내버려 놓지 않는다. 허락해 주지 않는다. 됐습니까? 누구를? 그들의 아이들을. 그의 아들이 뭐 하는 것을? 비디오 게임 하는 것을 언제까지? 늦게까지. 늦게까지 비디오 게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해보기로 한 거 해야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뭐 꼭 필요한 거 이 중에서 다섯 개 다 수동태 만들어 볼 건데요. 됐습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 이거 하나 알아두면 나머지도 응용 가능하겠다 라는 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한글 A의 1번 한글 뜻을 다 쓰면 지금 써있는 뜻은 제이콥이 시켰다 그녀에게 그녀가 라고 해서가지고 마치 의미상의 주어처럼 보입니다. 그녀가 뭐 하도록 그 규칙들을 따르도록 제이콥이 시켰다. 그녀를 시켰다. 그녀가 뭐 하는 것 규칙을 따르는 것 됐습니까? 그래서 to는 없지만 마찬가지 원형 부정사입니다. 하지만 무슨 제어법이다? 명사 제어법입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누구 입장에서 문장을 다시 써라? 그녀 입장에서 다시 쓰란 말이죠. 네. 그녀가 뭐 했답니까? 지시 받았죠. 그렇죠. 무엇을 지시 받았습니까? 그렇죠. 이건 똑같네. 규칙을 따르는 것을. 그 다음에 지시한 사람이 있죠. 그렇죠. 제이콥에 의하여. 자, 그러면 이제 그녀, 제이콥이 시켰던 게 언제니까? 과거니까 그녀가 지시 받았던 것도? 과거. 그러면 그녀가 지시 받았다를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 She was made. She was made. 그 다음엔 뭐가 오면 될까? To follow the rules by Jacob. 눈치들 채셨나요? 네. 됐습니까? 어? 아까는 to가 없었죠? 네. 그렇죠. 근데 to가 왜 나타나냐? 자 여기에 to가 없는 이유는 얘가 사역 동사기 때문에 사역 동사, 사역 형용사가 아니고 됐습니까? 근데 이 녀석은 뭐야? 그렇죠. 입장 바뀐 어떤 시잖아. 얘는 더 이상 사역 동사가 아니라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돌아와줘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의 비서가 지시를 받았죠. 네. 무슨 시제 지시를 받았어요? 과거 시제. 그럼 내 비서가 my secretary가 뭐 했다? was had 무엇을 to for the lawyer by me 뭐 이런 거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뭐 그러면 수술 나가겠네. 그쵸? 3번 같은 경우에는 someone이 was felt 했죠. 뭐 하는 것을 to touch his hair 미안 to touch his hair by him
됐습니까? 그런데 이 경우에는 얘가 무슨 동사였기 때문에 지각, 지금은 동사는 아니지만 지각 동사였었죠, 능동태에서. 그래서 요거 대신에 뭐도 되냐 하면 뭐도 된다고 할 것 같아요. 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투터치와 터칭이 됩니다. 아까는 투터치 안 되고 능동태일 때는 터치랑 터칭이 됐어. 근데 수동태일 때는 투터치랑 터칭이 되지 그냥 터치는 또 안 돼요. 그렇지, 주혜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랑 요거 두 가지가 가능하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나머지 지각동사들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6번은 수동태 한번 만들어줘야 돼요. 6번 수동태 만들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내가 해보자고 하냐면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6번 이거 수동태 하면 틀림없이 어떻게 될 거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해.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팩트다, 팩트. 그쵸? 그쵸. 대어 칠들은 안 만기로봤자 대이고. 그러면 let의 3단변신 let이죠. 그쵸? 그래서 아이들이 뭐 받는다? 지시 받는다. 아, 절대 지시 받지 못하네. 미안. 나 또 넣어야 되겠네. aren't let, 지시받지 않는다. 뭐 하는 것을? to play video games until late by them.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나중에 뭐 그 사역동사의 수동태 하면서 다루게 될 내용인데 미리 살짝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방접종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방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거 뭐다? let은 허락받는다. be let이라고 사용 안 해. 허락받다라는 뜻으로 안 씁니다, let은. be allowed 이렇게만 쓰입니다, 허락받다 같은 경우에. Your children aren't allowed to play video games until late by them.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언제 만나게 될 예정이냐면 2학기 때 허락해주기, 허락받기 할 때 대화 파트에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Be allowed to do 이런 게 곧 만나보게 될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뭐뭐 하는 것을 허락받다. 뭐 Am I allowed to park here? 이런 식으로. 저 여기 주차해도 될까요? May I park here? 중1 때 배운 거죠. 그거랑 바꿔 쓸 수 있는 게 Am I allowed to park here? 요런 것도 있다라는 거 곧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B. 관로 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라요. 그럼 그로서리 스토어가 뭐든가요? 식료품 가게죠. 그쵸? 오케이. 그러니까 식료품 가게는 또 뭔데? 뭐 먹을 거 뭐 이런 거. 뭔가 마트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 앞에 있는 SS마트 같은 거. 됐습니까? 자, 그래서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데이가 뭐 했다? 데이가 메이드 했죠. 메이드를 받은 사람은 힘이고요. 힘이 하는 행동은 go to the grocery store. 그들이 그에게 식료품 가게에 가도록 시켰습니다. They made him go to the grocery store. 오케이, 뭐 두부 한 모 사와라 뭐 이런 모양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다 she가 뭐 했다? help that. 하필이면 help네. 좀 이따가 답 몇 개라 그러겠어? 두 개라고 하겠죠. 지금 있는 걸로 만들면 she helped whom? her mother. her mother. 그녀가 어머니를 도와드렸네요, 착하게도. 됐습니까? 어머니께서 뭐 하시는 거? wash she clothes. 그렇죠. 빨래하는 걸 도와드렸대요. 그럼 하필이면 helped니까 여기에 wash 대신에 뭐도 가능하다? to wash. she helped her mother to wash the clothes. 또 가능한. 왜냐하면 help가 준사역 동사라고 우리가 배웠기 때문이죠. 그녀가 도와줬던 거 언제? 과거. 엄마가 빨래하는 거 언제? 과거죠. 동사 원형으로 생겼다고 해서 현재 이런 거 아닙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누가 다? 아이가 heard 했다. I heard whom? him. 힘이 한 행동. knock on the window. I heard him knock on the window. The window는 자리가 좁아서 안 쓸래요. 여러분도 자리가 좁았겠네요. I heard him knock on the window. 내가 들었는데 누가 뭐 들었다? 그가 창문 두드리 들었다. I heard him. 그러면 얘 답 몇 개? 두 개.
두 개니까 모두 된다. I heard him knocking on the door. 그렇죠. 그래서 at me a window. 창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의 소리를 들었다. 라는 현재 분사 동명사 아니야. 오케이. 그 다음에 I could smell what or whom? The pie. The pie가 하는 행동 in the kitchen. We could smell the pie burning in the kitchen. 그래서 부엌엔 누가 있었다? 유진이가 있었겠죠. 그쵸? 다은이가 있었고 뭐 아니면 승빈이가 있었고 그런 모양이죠. 그쵸? 초이 동생들 이름 잘 모르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었다? 냄새 맡을 수 있었죠? 네. 무엇을? 파이를. 파이는 파이인데 어떤 파이? 부엌에서 불타고 있는, 부엌에서 불타고 있는, 타고 있는 파이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누군가 파이를 굽다가 태웠단 말이죠. We could smell the pie burning in the kitchen.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번도 된다는 건 아시죠? smell 무슨 동사니까? 지각 동사니까 오감 중에 하나죠. 후각. 그 다음 계속해서 다른 표현법 가능한 문장의 다른 표현 방법을 하라 그랬는데요. 그래서 몇 개인가요? 다른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두 개가 있죠. 그렇죠. 몇 번하고 몇 번? 1번하고 2번에 다른 표현이 가능한 이유는 들었고 보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주절의 동사가 전부 다 뭐예요? 지각동사. 그렇죠. 보고 듣고 느끼는 동사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완성시켜볼까요? 일단 시키는 대로 하면 이과의 제목이 뭐니까? 원형 부정사니까 그거 하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1번 에릭? 네임. 그렇죠. Eric heard someone call his name. 그 다음에 이제 하필이면 heard니까 모두 된다. calling his name.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누군가를 들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로 약속했어. 그 다음에 아무도 내 동생이 나가 보지 못했네요. 됐습니까? 무슨 시대에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도 못 봤다. nobody So, watched. 뭐 마음에 드는 걸 하면 되겠습니다. So, watched. Whom? My sister. 해야 되니까 My sister go out. 됐습니까? Nobody saw my sister go out. Nobody watched. Watched는 좀 어색하다. Nobody saw가 좀 자연스럽네. Nobody saw my sister go out. 그래서 아무도 못 본 거 언제? 과거. My sister가 go out 한 거 언제? 과거. 그렇습니까? 과거에 나가는 걸 과거에 아무도 못 봤다. 그 다음에 나가고 있는 중인 마이 시스터를 못 봤다. 돼? 안 돼? 니까 going out도 가능하겠죠. Nobody saw my sister going out. 나가고 있는 마이 시스터를 아무도 못 봤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1번, 2번은 두 개가 가능했는데요. 3번은 하나밖에 안 되는 이유는 칼드에 보면 누구는? 멀리는? 네. 언제? 과거인 어제 누가 뭐 하는 것을 그녀의 남편이 울타리 수리한 뭐 했다? 시켰다. 됐습니까? 네. 계속하면 되겠습니까? 네. 완성시키면 Had her husband repair the fence yesterday. Well, had her husband repair the fence yesterday.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뭐 됐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그가 드럼을 연주하는 것을 봤다. 아빠는 내가 거실 청소하도록 시켰다. 중에서 다른 버전 가능한 건 1번, 2번 중에서 1번. 1번이고 칼지라면 이렇게 되겠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아이가 I watched whom? Him. 일단 이거의 제목대로 하면 Play the drums. 네. 보통 드럼은 여러 개가 달려있죠. 네. I watched him play the drums. 뭐 드럼 해도 돼요. 상관없으면 틀린 건 아닙니다. I watched him play the drums. 오케이. 그러면 드럼 연주 중인 그를 지켜볼 수도 있어요. 있으니까 연주 중인 playing the drums. 당연히 가능하겠죠. I watched him playing the drums.
오케이. 그 다음에 아빠는 나보고 거실 청소해 라고 시켜서 짜증났다. 오케이. 칼질하면 이런 거고. 그래서 시제가 뭐니까 과거니까 데드라고 할게요. 누가 다 데드가 메이드 했죠. 메이드 훔 미가 하는 행동 클린 더 리빙룸. 뭐 리빙룸 정도는 뭐 다들 쓸 줄 아시죠. That made me clean the movie. 그러니까 시켰으니까 청소하고 있는 중인 나에게 시킬 수 있습니까? 그래, 청소하고 있는 중인 나한테 시킬 수는 있지. 하지만 짜증내고 안 하려고 그러겠죠. 하고 있는데 왜 씨 말이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해라 이러면 막 아씨 나 안 해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하는 중인 사람한테 시키지 마세요. 여기는 현재 분사가 올 수가 없다. 사역 동사라서. 됐습니까? 오케이. 자, 문제 풀이는 쉬운데 막상 문제를 만나면 왜 이렇게 틀리는지 모르겠다는 대부정사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생략 뭐 문제는 무지하게 쉬워요. 오케이. 생략된 부분을 빈칸에다 써라 했어요. 그래서 뭐 대화를 완성시키면 되는 거네요. 오케이. 그래서 A가 뭐라고 물어봤어요? Have dinner. 그랬더니 Have dinner.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시제? 너는 뭘 하지? 왜 안 했냐고 묻는 거죠? 과거 시제. 됐습니까? 너 과거에 아까 전에 왜 저녁 안 먹었어? 이 말이죠? 그랬더니 Because I didn't want to have dinner. 내가 저녁 먹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Do you want to go climbing? 했더니 Yes, I like to go climbing. 됐습니까? 그래서 have하고 go의 공통점 have하고 go의 공통점 다 동사죠. 뭐겠어. to do죠. 그러니까 결국 to do에서 do가 말하는 사람 말 속에 두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략해버리는데 조심해야 될 게 to는 절대로 생략하면 안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번도 대화 완성해 볼게요. Abroad this summer 했더니 No, they decided not to go abroad this summer. 됐습니까? Go abroad this summer. 그래서 상대방이 한 말 속에 go abroad this summer가 있기 때문에 No, they decided not to go abroad this summer. 그래서 뭐 그들은 올여름에 뭐 할 거니? 해외로 갈 거니? 라고 물은 거죠. 그랬더니 아니야, 그들은 안 가기로 결정했는데 because of 코비드-19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 가기로 했대. 다음 4번. Is she going to move into the new house? So, 그래서 그녀가 move 할 계획이니 어디로? Into the new house. 새 집으로. 그녀는 새 집으로 이사 갈 계획이니? 그랬더니 뭐래요 대답이? Going to move into the new house. 그렇죠. Move into the new house를 그대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 문제 풀면서 어땠어요? 너무 쉬웠어요. 너무 쉬웠죠. 근데 왜 이렇게 틀려? 됐습니까? 뭐 특히 다른 거 뭐 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이 2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거 잘 느껴. 근데 1번, 2번 같은 경우에 2가 없으면 Because I didn't want 해석하면 내가 원치 않기 때문에 니까 2가 없어도 해석이 잘 됩니다. 2번 같은 경우에 Yes, I like 나 좋아해 얘는 조금 뭔가 이상하다고 느낄래나? Yes, I like 근데 안 돼. Yes, I like to 2가 꼭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위에 2가 있었네. 위에 2가 있었네 앞에. 그래서 2가 없어도 여기에 to go climbing 해서 2 없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잉.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도 가볼까요? 완성시키겠습니다. Did he come home? 이라고 물어봤더니 No, I asked him to come home but didn't want to come home. 계속해서 똑같은 걸 계속 쓰고 있죠. Come home을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come, move, go, 그 다음에 go, 여기 그 다음에 또 have, 공통점은 다 동사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관로 안에서 대부장, 대부정사 어쩌고저쩌고 하랍니다. 그러면 만약 네가 뭐 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면입니까? 하는 것을, 그렇죠, 필요로 한다면 누구는? 너는 무엇을? 그 노트북 컴퓨터를 뭐 해도 된다? 사용해도 된다. 뭐 영어 표현에서 넌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먼저 시작할 수 있죠. 그래서 완성시키면 A laptop if you need to. 그렇죠. 그래서 need to 하고 need to를 절대로 빼면 안 돼. If you need 하면 안 됩니다. If you need to. If you need 하면 만약 네가 필요로, 그러니까 to가 없어도 if you need 해석 잘하고 있어. 만약 네가 필요한다면. 그래서 to가 없어도 틀린지 모르고 있습니다. 안 돼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노아는 가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었다. 완성시키면 노아 wanted to go but he wasn't able to. He wasn't able to. 코가 생겼죠. Noah wanted to go but he wasn't able. wasn't able 하면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좀 드는 애들이 있어. wasn't able to 해야 됩니다. 코. 그 다음에 만약 네가 나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을 원한다면 너는 내 제안을 거절해도 좋다 인데요. 일단 proposal의 동사형은 뭐든가요? propose죠. 뭐 P-R-O-P-O-S-E 뭐 쓸데없는 거 물어봤나요? 제안하다. 자, 그럼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You may refuse my proposal if you want to. 아, 미안합니다. Would like to네요. Would를 쓰라고 했네. Would like to. Refuse my proposal이 생각했죠. Refuse my proposal. You may refuse my proposal if you would like to refuse my proposal. 이렇게 refuse my proposal을 계속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하지만 would like만 하면 안 됩니다. Would like to까지, want to까지 있어줘야 된다고 하는 대부정사.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스마트폰을 끄고 싶지 않지만 꺼야만 한다 라는 거 완성시켜 볼까요? I don't want to turn off my smartphone but I have to turn off my smartphone 이겠죠. to로 이렇게 끝나는 문장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어. but I have to turn off my smartphone. 그 다음에 그가 우리에게 가지 말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가지 않았다는 표현은 We didn't go there because he told us not to. 그렇죠. Because he told us not to. Not to go there겠죠. We didn't go there because he told us not to go there. 그래서 go라는 동사 원형이 생략됐지만 절대로 he told us not told us not 하면 틀렸다는 느낌 많이 받습니다. 됐습니까? 대부정사 하고 있고요. to가 꼭 있어야만 하는 거다. 정리해서 얘기하면. 자, 칼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다면 말할 필요 없다. 만약 네가 란 말이죠. 만약 네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너는 그것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I로 시작하는 단어로 글을 쓰기 시작할까? Y로 시작하는 단어로 글을 쓰기 시작할까? I로 시작하는 걸로 할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If you don't want to you If you don't want to you 미안합니다. If you don't want to tell about it, you don't have to tell about it. If you don't want to tell about it, you don't have to. 뭐 요런 버전도 있고요. 또 다른 버전은 you don't have to tell about it if you 여기 심표 필요 없으면 if you don't want to. If you don't want to tell about it, you don't have to. You don't have to tell about it if you don't want to. 이런 두 가지 버전이 가능하겠고 뭐, would like를 여기다 쓸 수도 있겠습니다. If you don't want to tell about it, if you wouldn't like to tell about it, you don't have to.
You don't have to tell about it if you wouldn't like to. 뭐 이런 버전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버전으로 한 사람 없겠죠. 그 다음에 나는 그곳으로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을 것이다. 이거 T로 시작 T나 A로 시작하는 걸로 할까 아니면 B로 시작하는 걸 쓸까? T나 A로 시작하는 단어를 쓸까 아니면 B로 시작하는 단어를 쓸까? 어? B를 쓸까? 알겠습니다. B를 쓰지 뭐. 됐습니까? 그러면 시작은 B를 쓸 것 같은 B로 시작하는 단어를 넣을 것 같으면 시작은 그렇죠. I want to go there. 쉼표. But I 갈 수 없을 거다 하고 있죠. 언제 갈 수 없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지금 누군가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won't be able to. I want to go there, but I won't be able to go there. 됐습니까? I want to go there, but I won't be able to go there. 이게 B를 쓴 버전이죠? 그렇죠? 그러면 T나 A를 쓴 버전은? Though I want to go there, I won't be able to. 그런 것도 비록 내가 거기 가고 싶지만 나는 갈 수 없을 거야. 됐습니까? 네. Okay, won't be able to는 어떨 때 쓰는 거죠? Will, not, can 이런 거 쓰고 싶기 때문이죠. 그렇죠? Will하고 can을 한꺼번에 못 쓰니까 그렇죠. Will be able to 또는 will not be able to 이런 거 쓰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 버전. 그래서 얘를 양보의 접속사를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but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뭐 T나 A, 뭐 B 얘기했을 때 눈치챘어요? 어? 못 챘습니까? 이제 눈치채야죠. 이제 중3인데 다 배웠잖아 이거. 됐습니까? 오케이. 뭐래? 말고. 자, 그 다음에 독립부정사네요. 됐습니까? 띠띠리리리리. 뭐지, 이거? 뭐, so to speak. So to speak, so to say. 뭐 이런 거 하면 되겠죠? So to speak. 됐습니까? So to speak. 자, 이런 게 왜 짜증나냐? 막, 안 그래도 고1이잖아, 이제 여러분. 고1 막 쎄 빠지게 이 단어는 뭐지? 모르는 단어 막 많아갖고 막 머리 터질 것 같아. 여기에 so하고 to하고 speak 중에서 모르는 단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없잖아. 근데 얘가 뜨기 있으면 이게 뭐야? so 그래서 이거 to 부정사 명 셋 중 뭐지? 막 이러고 있습니다. 뭔 셋 중 뭐는 뭔 셋 중 뭐야? so to speak가 말하자면 이제 그냥 그러니까 전부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는데 얘가 뜨들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막 헤매게 만듭니다. 알겠습니까? 말하자면 이런 건 뭐 어떤 상황에 쓸 수 있는지는 여러분 많은 뭐 예문 맨날 짧은 예문만 있어갖고 긴 글 속에 있어야 되는데 뭐 말하자면 뭐 UFO는 so to speak 뭐 나에게는 뭐 꼭 풀어야 할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뭐는 말이지 말하자면 뭐야 그러니까 한 번 더 뭐를 얘기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게 so to speak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a piece of cake는 so to speak something easy야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식은죽 먹기는 so to speak something easy야 이런 식으로 뭔가 설명할 때 쓰는 상황에서 so to speak 말하자면 뭐야 뭐 A는 말하자면 B야 이런 식으로 추가 설명할 때 쓰는 겁니다. 그 다음 이건 뭐죠? That is to say죠. That is to say that도 뭐 알고, is도 알고, to도 알고, say도 알고 다 알아. 근데 이게 뜩 들어 있으면 뭔지 모른다니까. That is to say. 자, that is to say가 아까랑 똑같은 거야. So to say하고 so to speak하고 같은 거야. That is to say, so to speak. 전부 다. 아, 뭐라고, 그러니까 that is to say가 나오면 보통 이제 여러분들 모의고사 문제나 학교 시험 칠 때 that is to say를 만나면 아, 고맙다 하면 돼. 왜냐면 that is to say 앞에 막 되게 어려운 말 막 하고 있어. that is to 뭐 뭔지 모르겠어. 막 읽어도 뭔지 막 모르겠고 막 머리 터질라 그러는데 that is to say 나오면
아, 즉 다시 말하자면 이잖아. 어? 야, 내가 지금까지 한 말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Daddy to say 나온 다음에 쉽게 풀어서 한 번 더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막 뭐 여러분들이 막 모의고사 문제나 하여튼 학교 뭐 하나 학교에서 읽기 하고 있을 때 막 머리 무조건 아씨 이걸 놔보고 이 고1한테 이거를 해석하라고? 뭐 짜증내지 마세요. 이런 게 뒤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o to speak, that is to say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됐습니까? 어, 혹시 잠깐만. 아, 셔플 돼 있지? 그 다음 녀석은 진실을 말하자면 to tell the truth. 됐습니까? To tell the truth. To tell the truth는 뭐 어떨 때 등장하는지 알겠죠? 그렇죠? 이게 진실을 말하자면 이란 뜻이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그는 야 이렇게 너한테 뭐라고 말했었니? 뭐 이런 다음에 to tell the truth 그게 아니야 뭐 이런 거 걔 너한테 뻥친 거야 뭐 이런 상황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앞에 뭔가 거짓인 것을 얘기하고 사실은 말이야 뭐 너 확인해봤어? to tell the truth 사실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쓰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런 지금 배우는 이 파트 독립분사구 아니 뭐야 이거 뭐야 제목이 뭐야 이거. 어? 관용적 용법이라고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데 뭐 이름 뭐 이상하겠습니다. 뭐 투부정사의 관용적 용법이라고 하고 뭐 여러가지 이름이 있나 하여튼 얘들은 뭐 얘들이 뭐 이런 표현이 무슨 뜻이다 이런 것도 알아야 되지만 앞 뒤에 무슨 말이 나오는지 어떤 말 다음에 얘가 들어갔다가 그 다음 뭐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뭐 여러분들 뭐 그 고등학교 때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뭐 어떤 게 있어요? 그래 순서 배열이죠. 그러니까 to tell the truth 이런 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 문제에서 문장 삽입이라든지 글 순서에서. 오케이. 그 다음에 솔직히 말하자면 to be honest도 있죠. 그렇죠. to be honest 또는 뭐 to be honest with you 이런 것도 있고요. to be frank with you도 있었죠. to be frank 됐습니까? To be frank with you, to be honest with you. 그럼 frank의 뜻이 뭘 것 같아요? 솔직하게 라는 뜻이죠. 아니 참 미안. 솔직한이라는 honest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to be frank with you, to be honest with you. 됐습니까? 이것도 이제 앞에 거랑 비슷한 거야. To tell the truth 하고 비슷한 상황이죠. To tell the truth, to be frank with you. 됐습니까? 솔직하게 말하자면 뭔가 진실을 얘기할 때. 그 다음에 이거는 헤이 hey, 아직 또 못 외웠죠 그쵸? needly to say 네, needly to say needless가 뭐가 리스자잖아 필요 없는 이죠 그쵸 불필요한 unnecessary to say 말이죠 unnecessary to say needly to say 됐습니까? 자 말할 필요도 없이 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 쓰겠어? 잔디를 밟으시면 안 됩니다. Needless to say 여기서 고기 구워 먹어도 안 되겠죠. 뭐 이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잔디 밟으면 안 돼요. 나는 말을 했으면 뭐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야. 여기서 고기 구워 먹으면 안 된다는 것도 다 포함되는 거죠. 밟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들어가고 엉덩이를 삐대면서 막 고기 구워 먹으면 되겠어? 됐습니까? 그런 상황에 쓰는 건 Needless to say. 내가 이 말 했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스마트폰 여기서는 사용하시면 안 돼요. 사진 찍는 건 당연히 안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상황에 쓰는 게 needly to say입니다. needly to say. 됐습니까? 이런 얘기 했으니까 다음 거 당연히 안 되는 거 당연히 알겠지? 이런 거. 뭐는 말할 필요도 없이. 오케이. 뭐. 아니면 뭐 어떤 친구에 대해서 칭찬할 때 쓰겠죠. 뭐 걔는 착해. 똑똑한 건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런 거. needly to sa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뭐죠? 그렇죠. 아우 이런 거 잘하네. Strange to say. 그러니까 strange to say. 이상한 말이지만 그래도 뭐 어떤 상황에 쓸지는 뭐 충분히 뭐 아무거나 말을 만들어 보세요. 뭐 뭐라고 한 다음에 strange to say 어쩌고 저쩌고 뭐 보통 뭐 그 스릴러물 같은 거에서 많이 쓰이겠죠. 그렇죠. 그 어젯밤에 거기 들어갔어. Strange to say. 그렇죠. 집안에 내가 들어갔는데 없어. 뭐 이런 거. 그렇습니까? 그 어제 내가 들어간 거 봤거든. Strange to say. 오늘 내가 들어가 봤더니 없던데? 뭐 이런 거 됐습니까? 그런 상황에 쓰는 게 strange to say. 그 다음에 설상가상으로 to
make matters, 또는 to make matter worse. 또, to make matters worse. 됐습니까? 여기에 matter는 뭐 어떤 문제고요. 이거 일단 이 부분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make 뭐 문장의 구조를 내가 얘기할 때 맨날 이렇게 얘기하잖아. make a 어떤이죠. make a 어떤. 됐습니까? 이거 그대로 해서 뭐 어떤 문제들을 더 악화되도록 만든다라는 뜻인데 거기다 to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좋아지는 거야, 나빠지는 거야. 나빠지는 거. 그렇죠. 그래서 to make matters worse는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경우로 됐습니까? 네. 뭐 이런 상황 많죠. 그렇죠. 뭐 내가 오늘 학교에 지각했는데 그렇죠. 지각은 아니고 딱. 뭐 종치기 수업 시작하기 한 3분 전에 도착했는데 마침 학교 선생님이 앞에서 뭐 교복 안 입고 온 애들을 잡고 있더라고요. 뭐. 그렇죠? To make matters worse. 뭐 이런 상황이겠죠. 뭐 내가 오늘 하여튼 뭐를 잘 못했는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또 안 좋은 일이 생겼다 이런 거 얘기할 때 쓰겠죠. To make matters worse. 이것도 글의 순서에서 뭐 막 뒤죽박죽 돼 있으면 이거 안 좋은 일이고 이것도 안 좋은 일인데 가만 보니까 이게 더 안 좋은 일이야. 그렇죠? 그러면 안 좋은 일 얘기한 다음에 to make matters worse란 말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안 좋은 일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글이 진행되겠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건 이제 문장 삽입, 글의 순서 문제에 대해서 적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그런 문제의 유형은 보통 뭐 20번째 중반이라든지 모의고사 기준에 의하면 20번 중반이나 20번 중반이라면 30번대, 40번대 이런 문제들이 문장 삽입, 글의 순서 이런 거고요. 거기에 30, 40번대 문제들이 다들 난이도가 높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것들 차곡차곡 쌓아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건 뭐죠? To begin with 뭐 이런 거 하면 되겠죠. To begin with, to start with 뭐 이것도 뭐 우선은 뭐 이런 데니까 to begin with the matter 뭐 to begin with the 뭐 studying English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자면 이거부터 먼저 얘기하자면 이런 식으로 이거부터 먼저 시작해 보자면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얘기할 거리들이 많아 언급해야 될 것도 많은데 뭐 이거부터 말하자면 뭐 말에 보통 뭐 to begin with은 글에 전 긴 글에서 앞쪽에 있겠어 뒤쪽에 있겠어 당연히 앞쪽 부분에 있겠죠. 이거부터 얘기하자면 이렇고 그 다음에 뭐 이렇다 to begin with 그 다음에 확실히는 to be sure 하면 되겠죠. to be sure to be sure okay, to be sure는 보통 글의 긴 글에서 어디쯤 있을까 뒤쪽에 됐습니까? 뭔가 결론을 낼 때 확실히 이렇더라 이렇잖아 to be sure 이렇더라 됐습니까? 여러 가지 예를 쭉 보여주고 나서 to be sure가 나오면 이제 이 예를 통해서 뭔가 확실한 것을 얘기할 때 쓰는 뒤쪽에서 결론 내릴 때 쓰이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not to mention 하면 되겠죠. mention은 여러분들이 만나본 적이 있는데 언제 만나봤더라? thank you don't Thank, 누가 땡큐 했어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You're welcome 말고 Don't mention it 기억나십니까? 네. Don't mention it이 무슨 뜻이었더라? 그런 말씀 하실 필요 없어요. Mention 뭐하다? 말하다 언급하다 아시죠? 말하다 언급하다 Not mention 언급할 필요 없이 말할 필요도 없이 이거는 Needly to say 하고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습니까? Not to mention 이런 것들 확실하게 익혀 주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바로 문제 풀이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Strange to say, I didn't sleep well. 이상한 말이지만 난 못 잤어. 평상시에 머리만 닿으면 자는 앤데. Strange to say, I didn't sleep well. 아, 나 맨날 잠 잘 자는데 이상하게 못 잤어 이런 얘기고. To begin with, I don't like his voice. 그러니까 지금 그 남자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중에 뭐부터 얘기하겠다? 목소리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 됐습니까? 목소리부터 마음에 안 들고 막 발꼬락내 나고 애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런 거. 됐습니까? 여러 가지 안 좋은 거 마음에 안 드는 걸 얘기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이게 얘기하겠다. 오케이. 그러니까 to begin with은 간단하게 뭐라고 했는데 first I don't like his voice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보다시피 지금 뭐 한 다음에 공통적으로 뭐가 있어요? 이렇게 쉼표가 있죠. 그쵸? 꼭 however 같네. 그쵸? 그러니까 접속 부사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빈칸에 얼마든 말을 보기 해서 골라 독립 분사 형태로 쓰면 뭐 여기에 a little 뒤에 nervous가 있으니까 a little은 무슨 뜻이야? 그렇죠. a little money 할 때 a little라고 봤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a little boy 할 때 a little라고 봤습니까? 같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a little boy 할 때 boy는 명사인데 지금은 뭐가 있어요? a little 뒤에 형용사 있잖아. 있습니까? 그래서 I'm a little nervous의 뜻은 나는 약간 긴장된다고요? 그럼 저 앞에 올 말은 to tell the truth. 솔직하게 말하자면 to tell the truth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To be frank with you. To be frank with you, I'm a little nervous. 됐습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To be honest with you. To tell the truth. I'm a little nervous. 뭔가 confess 할 때 쓰는 거겠죠. 뭔가를 confess 할 때. 아니구나. Confess. 뭐가 달까요? To tell the truth. To be frank with you. To be honest with you가 뭔가 confess 할 때 쓰는 표현이라 했으니까 confess의 뜻은 고백하다, 솔직하게 frankly speak하다 이 뜻이겠죠. 네. To say something frankly가 confess의 응용풀이겠죠. Frankly 어찌 솔직하게 honestly 솔직하게 to be honest with you, to be frank with you. 자, 요 다음과가 동명사거든요? 그쵸? 요 다음과가 동명사인데, 동명사 끝에 보면 이거랑 되게 비슷한 거 또 나와요. 미리 한번 볼래요? 마지막 유닛 제목이 뭔지만 보세요. 관용조용법. 동명사에 관용조용법이라고 나오죠? 그쵸? 거기 잠깐 펼쳐보세요. 뭐 표가 막 있죠? 왼쪽에 한글이고, 오른쪽에 영어 있죠? 그쵸? 거기 보면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런 거 있죠? 네. Frankly speaking. 맞습니까? 뭐 있나요? Frankly speaking 없어? 네, 없어요. 없어, 그건 없어요? 네. 그것도 있을만 한데. 뭐 하여튼 그런 겁니다. 됐습니까? 거기 네. 부정사도 관용조용법 있고요. 동명사도 관용조용법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접속부사처럼 쓰입니다. 그래서 글의 순서 파악에서 중요해요. 자, 그 다음 녀석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완성시키면 make matters worse, it began to snow. 그러니까 to make matters worse. 그러면 설상가상으로 뭐하기 시작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 앞에 뭔가 안 좋은 상황이 있어. 그랬으니까 뭐 매우 춥다든지 뭐 됐습니까? 뭐 그런데 거기다가 눈까지 내려 뭐 길을 잃었다 뭐 이런 거겠죠. 길을 잃었는데 To make matters worse, it began to snow. 눈도 내리기 시작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사람의 기분은 어떨까? 나빠요. OTL이죠? 네. 그렇죠. OTL이 F로 시작하는 단어 가르쳐준 적이 있는데 Frustrated 하겠죠. Frustrated. Frustrated. 뭐한? 좌절한. OTL? 또 보여줘야 돼? 우와! 됐어? 어떡하지? 눈까지 내리네. 됐습니까? 네. Frustrated. 자, 이런 표현은 이제 여러분들 모의고사에 20번, 뭐 19번 이런 데 보면 그 글쓴이의 기분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To make matters worse 나오면 뭐 글이 쭉 이어지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To make matters worse가 나왔어. 그러면 뒤에는 OTL과 관련된 뭐 desperated라든지 frustrated라든지 이런 감정이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거 가볼까요? 3번 He can speak French and English. 됐습니까? Not to mention English. 오케이. 그러면 이 문장을 해석을 보면 He can speak French, not to mention English. He can speak French, not to mention English일까? He can speak French, not to mention English일까? 자, 얘를 프렌치를 A라고 보고 English를 B라고 본다면 뭐가 강조되고 있어? A. 그렇죠. He can speak French, not to mention English. 그는 불어를 할 줄 알아. 영어는 뭐 말할 필요도 없지.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뭐 생각나지 않나요? 그렇죠. 또 생각나야 되고 A, B, B as well as A. 그러니까 이거 바꿨을 수 있네. 프렌치를 여기 그대로 놔둘까? 프렌치를 여기 그대로 놔두고 그걸로 바꾸면 He can speak French as well as English. 그렇죠. 그거네요. 이거 됐습니까? Not only but also be 있으면 He can speak English. 아, not only English but also French. 이거하고 같은 겁니다. Not to mention이 뭔지 알겠죠? 네. 됐습니까? Not to mention 뒤에 있는 건 강조해서 전달하는 게 아니야. Not to mention 앞에 있는 게 강조해서 전달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영어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프로까지 잘해. 할 수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뭐 strange로 시작했으니까 그걸 테고요. 완성시키면 strange to say I'm not interested in movies. 됐습니까? 오케이. 이 말 한 사람 누구다? 봉준호인 거죠. 그렇죠? 봉준호가 이런 말 한 거죠. Strange to say I'm not interested in movies. 봉준호가 누군지 혹시 몰라요? 누군데? 감독. 영화 감독이 지금 뭐라 그런 거야? 영화에 관심이 있죠. 이상한 말이지만 난 영화에 관심이 없어. 됐습니까? 봉준호가 이런 말을 했다면 여기다가 뭐 붙여도 어울린다? Strange to say 라고 말할 만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trange to say는 또 남들이 뭔가 생각하지 않은 뭔가 의외의 말을 꺼낼 때 쓰는 게 strange to say. 이상한 말이지만이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관로안의 말과 독립봉사를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하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B에 1번 완성시키면 say the earth is round. 됐습니까? Needless to say. 그래서 이제 해석하면 Needly to say the earth is round의 뜻은 말할 필요 없이 지구는 둥글다. 근데 뭐 요즘 보니까 뭐 하도 이상한 놈들이 많아갖고, 그렇죠? 뭐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믿는 놈들이, 뭐 지구에 뭐 속은 텅 비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고, 별 이상한 애들 많더군요. 지구 공동설 뭐 이런 거, 그렇죠? 하이, 왜 그러지 애들이. Needly to say. 자, needly to say는 뭐가 뒤에는 뭐가 온다? 지금 같은 경우에 매우 상식이 오죠. 됐습니까? 말할 필요 없이 지금 둥글어. 됐습니까? 네. 오케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을 얘기할 때. 됐습니까? 자, 근데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모의고사에서 needly to say earth is round 이렇게 났으면 그 뒤에는 분명히 뭐가 나올 예정이냐면 however가 나올 겁니다. 분명히. 됐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어떤 모의고사 문제에 나오는 글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써놓으면 그게 읽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잖아. 그러니까 needly to say 하고 뭐뭐 나오면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general belief라 그래, 일반적인 믿음이 나오는데 일반적인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글은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나 중간에 한번 분명히 뒤집어 버려요. 글의 어떤 흐름을 보면 많이 만나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언제? 그쵸?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그쵸? 열심히 하셔야죠. 이제 모의고사 선행 풀어보고 해야죠. 까만 책 들고 다니면서, 그쵸? 까만 책 하니까 뭔지 모르나? 야, 잘 안 해? 어떻게 알았어? 아, 넌 언니가 있구나.
저 여기 마지들이 뭐래 이러고 있어요. 마더통이 까만 책이 뭐야 막 이러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2번 개볼까요? Karen is so to speak a bookworm. 그렇죠. Karen is so to speak a bookworm. 그래서 이제 해석하면 캐런은 소위 말하자면 책벌레야. 됐습니까? 오케이. 뭔가 비유적인 표현할 때 쓰는 거죠. 비유적 표현. 말하자면 책벌레 같은 애야. 그러니까 so to speak, 이 문장에 so to speak를 쓰지 않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방법은 캐런 with books a lot 이겠죠. 그렇죠. Karen reads books a lot. 캐런은 책 많이 읽어. 너무 심심한 표현이야. So to speak를 넣어서 캐런은 말하자면 책벌레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뭔가 비유적으로 말할 때 so to speak 말하자면 뭐뭐입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너는 so to speak 뭐 너는 so to speak 어처구니야 뭐 이런 거. 어처구니가 뭐죠? 맷돌의 손잡이를 어처구니라고 하잖아요. 너는 우리 조직에서 어처구니 같은 존재야. So to speak 어처구니야. 그러면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야? 꼭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뭔가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이제 여러분들 뭐 비유와 상징 이런 것들을 그래서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어가 아니고 국어라 국어가 된다 했어. 그러니까 so to speak 같은 게 막 나오고 뭐 뭐는 뭐에 비유했으니까 뭐 어떻게 이 사람이 이 A라는 물건에 대해서 긍정적 태도를 갖고 있는지 부정적 태도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가볼까요? To be honest with you, I didn't do my homework. 라고 신동이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죠. To be honest with you. 아니 이렇게 얘기할 리가 없지. To be honest with you. To be honest with you 같은 경우에 바꿔 쓸 수 있는 거 얘기했는데? To tell the truth 였죠. To tell the truth, to be honest with you, to be frank with you. 비를 빼먹었네? 얘기 말을 하시지. 눈에 말을 해야 되겠다고 넣어놓고 야, 말을 안 해. To be honest with you, to be frank with you, to tell the truth. 솔직하게 말하자면 숙제 안 했어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워크북 봅시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좀 이따가 워크북. 그렇죠. 워크북 봅시다. 하면 이제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있겠죠. 보자. 조이. 보자. 그래서 to be frank with you. 그다음 계속해서 뭐 그거겠네요. 그렇죠. 그럼 시작하면 to begin with have much money. 그렇죠. to begin with We do not have much money. 보통 이제 집에서 엄마 아빠 대화할 때 이런 거 많죠. 그렇죠? 아빠가 먼저 뭐라 그래? Let's buy a new car. 그렇죠? Let's buy a new car. 그러니까 엄마가 To begin with, we do not have much money and we don't need it. And 블라블라 이러겠죠. 됐습니까? 아빠가 새 차 좀 사자 그랬더니 먼저 우리는 돈이 없고 필요도 없고 됐습니까? 버스 타고 다녀. 택시 타고 다녀! 아, 돈, 택시 타면 돈, 버스 타고 다녀, 자전거 타고 다녀.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뭔가 계속 얘기할 건데, 제일 먼저 이거부터 얘기하자면, 이란 뜻이고, first로 바꿔 쓸 수 있다 했습니다. First, we do not have much money.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그거 가보고 5번 완성시키면, She is the tallest girl in our school. 그렇죠. To be sure. 오케이. 그러면 to be sure를 빼버리고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이 문장이랑 똑같지 않나? To be sure, she is the tallest girl in our school. To be sure, 뭐 말하기? 확신 말하기. 그렇죠? 그러면 to be sure 빼버리고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돼요? She the tallest girl in our school 하고 지금 똑같은 거죠. To
To be sure, she is the tallest girl in our school. She must be the tallest girl in our school. I am sure that she is the tallest girl. 이런 것도 다 같죠. It is sure that she is the tallest girl. 이런 식으로 확신 말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웠는데 자꾸 안 써먹으면 까먹죠잉.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기차를 놓쳤다 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겠다? To say the train. 됐습니까? That is to say. 됐습니까? That is to say we missed the train. That is to say는 어떨 때 쓸까요? 상대방이 보니까 내가 뭔 말 했는데 상대방 눈치를 보니까 그렇죠. That is to say we missed the train. 됐습니까? 그 다음에 사실대로 말하자면 나는 오래된 책들을 버렸어. To tell the truth, I throw away the old books. To tell the truth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To with you, to be frank with you. Frankly speaking, I throw away the old books. Hey, the old books. 안만 길어봤자? Day겠냐, 이 자리에? Them으로 바꾸면 I threw away them 하면 되겠죠. 되겠냐? I threw them away 줘. 갑자기 훅 무슨 문법 들어왔어? 그렇죠. I threw them away. To tell the truth, I threw them away. 그것들 버려버렸어요. 오케이.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남자친구한테 할 말이죠. 그렇죠? 남자친구한테 뭐라 그런다? To be honest with you, you are not handsome. 이라고 동희한테 얘기하면 되겠죠. To be honest with 동희. You are not handsome. 됐습니까? To be frank with you. 또 동희 생각보다 잘 삐진대. 그러니까 알았어. To be honest with English teacher, you are not handsome. Okay, okay, I see. Why? 말할 필요도 없이 그는 의사가 아니다 라는 표현을 하면 Needless to say he is not a doctor. 됐습니까? Needless to say he isn't 할게요. Doctor. 됐습니까? 그러면 needless to say he isn't a doctor는 요거 빼고 여기다가 뭘 넣어도 비슷 뭐 똑같진 않지만 비슷해지지 않나? Needless to say he is not a doctor. He must not be. Nice try but wrong. He can't be a doctor. 뭐뭐 일리가 없다. Can't죠. Must not이 아니고요. He can't be a doctor. 그 의사일 리가 없잖아. 말할 필요도 없어. 됐습니까? 네. 뭐뭐임에 틀림없다. Must. 뭐뭐 일리가 없다. Can't였습니다. 됐습니까? Must not은 금지입니다. He must not be a doctor. 그 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케이. 확실하게 그 영화는 재미있다. To be sure, the movie is interesting. To be sure, the movie is interesting. 이상한 소리네. H. 됐습니까? The movie must be interesting. 맞죠? 네.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얘들 가보면 되겠네요. 그쵸? 워크북 가볼까요? 지금 To tell the truth 하세요. 자자자자자자자 워크북 다음 시간부터 할 거니까 계속 이어서 동명사로 넘어갑니다. 부정사 해놨는데 뭐하러 했지? 이거 다 해놓은 거 맞지? 이거 웬일이야? 내가 왜 이렇게 해놨대? 그럼 넌 없어도 된다 얘.
subject. 동명사도 혹시 워크부 넣었나? 뒤에다가? 비비비. 오, 넣었네. 우후. 동명사 워크부 필요 없잖아. subject. 핸드 마주 필요한 거. 오케이. 그럼 여기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자 투부정사 문법책 보면 맨날 투부정사 다음에 동명사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투부정사랑 동명사라는 문법을 우리가 이렇게 좀 하늘 높이 올라가서 넓은 시야를 가지고 보면 전부 다 무슨 시의 형태 변형이야. 그렇죠. 동사의 형태 변형이죠. 그러니까 동사를 뭔가 다른 용도로 쓰고 싶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전체 문법적으로 봤을 때 형태적으로 이 챕터 2 동명사에서 다루는 거랑 똑같은 걸 계속 다루고 똑같이 생긴 걸 계속 다루는 챕터가 있어. 그렇죠. 그 챕터의 제목은 분사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분사에 근데 얘가 반만 나오죠. 그렇죠. 무슨 분사 할 때만 얘랑 똑같이 생긴 거 나와? 현재 분사 할 때만 나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분사도 또 얘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널 멀리서 봤을 때 분사도 또 뭐를 가지고 동사를 가지고 딴 용도로 쓰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투부정사는 동사를 딴 용도로 쓰겠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요 책에 챕터 1의 두께를 이렇게 손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요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동명사 파트를 시작부터 끝까지 요렇게 손으로 두께를 측정해보면 당연히 어느 챕터가 더 두껍겠어? 투부정사. 두꺼울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투부정사는 영어로도 투 인피니티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동사 앞에다 투 붙여갖고 이 일도 시키고 저 일도 시키고 요 일도 시키고 막 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 했어. 그래서 골치가 아팠습니다. 2 뒤에 2가 있는데 이게 뭐 셋 중 뭔지를 따졌는데 그 중에 3번이면 또 머리 아파. 아 그럼 여섯 개 중에 뭐지? 막 이럽니다. 그렇잖아. 맞죠? 그 다음에 뭐 투부정사에 뭐 아 이 두 번째 뭐 셋 중 뭔지 봤는데 두 번째 아 그러면 뭐 이게 또 살아있는지 아닌지 또 봐야 되고 막 뭐 관계대명사랑 막 연결된다 그러고 뭐 어? 투두인데 뭐 셋 중 뭔지 봤는데 1번이야. 아 그러면 이게 명형 명산 아니 뭐야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보어인지 뭐 그러면 이거 혹시 투두 안 되는 놈인데 여기 혹시 두잉 해야 되는데 이 두 있는 투두 있는 거 아니야? 앞에 원트인지 뭐 인조인지 라이크인지 트라이인지 리멤버인지 뭐 트라이 리멤버면 이게 앞으로 할 일인지 뭐 애를 쓴다는 얘기인지 시험 삼아 해본다는 얘기인지 뭐 했는데 결국 뭐 할 뿐이라는 얘기 하는 때는 못 쓰더라. 열심히 공부했는데 결국 망하면 only to do였죠. only to do 새롭게 배웠잖아. 맞습니까? 그다음에 뭐 to do에 난 놈 나 to do다 뭐 이런 막 쭉 주마등처럼 막 흘러 지나가야 돼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이제스트 돼가지고 막 그래서 막 벌써 뭐 짧게 정리했는데도 할 말이 많잖아 투부정은. 그렇죠? 동명사는 이제 얘 이제 동명사라고 해놓고 여기는 동명사만 얘기할 거기 때문에 아 여기서 좀 다른 얘기 하긴 하는구나. 됐습니까? 자 우리가 미리 여러분들 벌써 이제 세 번째 동명사에 대해서 다루니까 이렇게 포커스 제목만 보고 무슨 얘기가 나올 것 같다라는 걸 자꾸 되새김질을 해야 돼. 자 먼저 동명사의 쓰임. 그럼 선생님이 이 동명사의 쓰임 파트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냐면 분명히 어떤 덩어리가 있는데 이거 암만 길어봤자 it이니까 그렇죠. it이 하는 역할을 문장 속에서 할 거다. 그렇죠. it is good for you. 그렇죠. exercise regularly. exercising regularly is good for you. 이런 거 한다는 얘기 하겠죠. 그렇죠. I like it. 그렇죠. I like playing with my friends. 뭐 이런 거 한다. 그렇습니까? my hobby is it. my hobby is collecting stamps. 주목보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투부정사랑 비교하면 투부정사는 it의 역할을 꾸준하게 수행했습니다. 투부정사의 명사정법 같은 경우에. 근데 요 녀석 뒤에만 못 갔어. 투부정사의 명사정법일 때 얘 뒤에는 못 갔어. 그게 뭐였더라? 전치사의 목적으로 못 쓰였죠.
그쵸? 근데 to 부정사 말고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뭐로도 쓰인다? 전치사의 목적으로도 쓰인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9시에 만나는 거 어때 이야기 하겠죠. 그래서 9시에 만나는 거 어때? Meeting at 9. 이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그런 얘기들 여기서 할 거예요. 됐습니까? 이시 하는 역할, 주어, 목적어, 보호를 하고 to 부정사는 하지 못했던 전치사의 목적어까지도 가능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 이거는 어디서 말 봤는데 이거? 다만 앞에 제목이 좀 달랐죠. 그렇죠. 챕터 1에서는 뭐의 의미상의 주어였어? 사의 의미상의 주어인데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to do 형태가 뒤에 쭉 나오는데 to do 형태의 행동을 누가 하는지를 밝히려고 to do 앞에다가 뭐나 뭐를 for 목적어, of 목적어 쓴다는 거였죠. 그렇죠? 그러면 동명사도 뭐뭐 하는 것이니까 누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럼 그거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그거.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다. 라는 말이 있다 치자. 뭐, exercising regularly is necessary 라는 표현이 있는데, 아, 나는 안 그래도 되는데, 네가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건 필수적이야. 하고 싶어. 그러면, your exercising regularly is necessary.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네. 벌써 힌트를 줬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원칙적으로는 무수격을 쓰면 된다. 소유격 쓰면 되는 거예요. 소유격. 됐습니까? 소유격 뭐 네가 뭐 빠르게 뛰는 거. You are running fast. 하면 너의 빠르게 뛰는 것이니까 네가 빠르게 뛰는 것 할 수 있겠죠. 근데 목적격을 쓰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소유격이야. 자, 그 다음에 포커스 13에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요즘은 한참 쉬고 있는 리더스뱅크였다. 그럼 뭐 내가 뭐 리더스뱅크 수업할 때 맨날 하는 거 있잖아. 뭐 이거 조사해와라. 뭐 ING만 나오면 둘 중 뭐 했는 거잖아. 그치? 네. 둘 중 뭐죠, 이거. 둘 중 뭐에 대해서 하면서 이제 뭐 여기에서 뻔하게 앞에서 여러분들 기억을 거슬러 보면 러닝 머신, 러닝 맨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그쵸? 맞습니까? Singing Bird하고 Singing Room의 차이점. 요즘 Singing Room 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가는 새끼들 많던데. 누구 새끼들.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 포커스 14는 동명사와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였으니까 박스 몇 개? 네 개인데요. 그쵸? 뭐부터 할까? 식성 좋은 애부터 할까? Like. 그렇죠. 그 다음에 챕터 1에서 했던 애들 할까? Want. 챕터 2에서 다룰 애들 Enjoy. 그 다음에 애가 막 변해. Try. So like. 그러면 여기에 Like, 뭐 Like, Love, Hate, Start, Begin. 그 다음에 다빈이 Continue. 됐습니까? 전문가죠. 뭔가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Want to do, Hope to do, Plan to do, Decide to do. Fail to do. 그쵸? Learn to do. 이거 말고 뭐 하는 것을 배우다. Learn to do. Practice to do. 뭐 이런 것도 있었죠. 아니요. Practice enjoy죠. 또 소문에서 있는데 지금 보니까 뭐래? 뭐 만나보다 뭐 일단 Practice doing이죠. 네. 뭐 이런 것도 할 거고 뭐 그 다음에 뭐 try 식구 뭐 딸린 식구 별로 없죠. 얘랑 얘도 remember forget 됐습니까? 뭐 이런 거 여기서 나오겠네. 다 했네. 뭐 포커스 13은 다 했네. 그렇죠? 이제 공식적으로 세 번째 만나고요. 비공식적으로 한 30번 정도 만나봤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챕터 1의 마지막이랑 똑같은 거 나오네요. 왜 한숨 쉬고 그래? 됐습니까? 예, 좋아할 줄 알았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첫 질문에 대해서 아까 대답했어요. 동명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앞만 길어봤자 it 게다가 앞에 to it까지도 된다. 전치사의 목적어도 된다. 이 to가 이제 to 부정사 to 말고도 있죠. to school 할 때 to 전치사의 목적어까지도 된다. 그래서 동명사는 형태상 동사 원형의 ing. 여러분들 중1 때는 한참 이 문법책이 ing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했었어.
뭐 스터디에 뭐 ing 어떻게 붙이냐 뭐 타이에 ing 타이나 뭐 다이에다가 ing 어떻게 붙이나 이런 거 y로 바꾸 i를 y로 바꾼다 이런 건데 여기서는 그런 건 많이 안 다루겠죠. 러닝에 뭐 n 하나 더 써야 된다 이런 거 중1 교재면 막 자세하게 다루겠죠. 다 지나갔어요 이제. 형태로 동사의 그러니까 성격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동사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겁니다. running 속에 run의 뜻이 들어있는 거죠. 동사의 의미를 품고 있으면서 동사는 아닌 문장에서 주목복 누가 하는 역할이다? 다 이시 하는 역할이죠. 이시 하는 역할을 시키는 걸 보고 동명사라고 한다. 현재 분사랑 헷갈리면 안 된다. 는중 하고 헷갈리면 는 것이다. 그래서 동명사의 역할인데 전부 다 이시 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뭐 물론 보호 역할할 때는 뭐 it을 끝에 넣으면 좀 어색하긴 하지만 어쨌든 문법적으로는 my hobby is it이 가능은 합니다. 내 취미는 그거야. playing in the street is dangerous.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고등학생이 되면 어차피 이제 고등학생이잖아. 맞습니까? playing in the street is dangerous 하고 뭐하고 똑같다? it is dangerous playing in the street 해도 돼요. 됐습니까? 중학교 때는 이게 된다는 걸 왜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가주어, 진주어에서 동명사가 뭐를 하기도 한다? 진주어 구문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저기에 어떤 학생이 얘기했던 뭐 당연히 그 얘기도 해야 되겠죠? to play 앞에서 다 했으니까 이것도 to play 해도 아무 이상 없다. to play in the street is dangerous. 교체 가능하죠. 투부정사의 명사제공법 자리에 지금 주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어면 눈치를 좀 봐야 돼. 주인 눈치 봐야 되는데 그쵸? 주인이 어느 쪽 사람이지? 그쵸? 빨갱이 쪽인지 아니면 뭐 국힘당 쪽인지 아니면 민주당 쪽인지 다 보고 써야 되는데 얘는 그런 거 없죠. 주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맨날 나오는 거 아 이 예문은 언제 바뀌나 몰라. 맨날 우표 수집 요즘 하는 사람이 어딨어. 아 진짜 내 중학교 때랑 똑같네. My hobby is collecting stamps. 내 취미는 우표 수집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표 본 적 있나 있어요? 오케이. 크리스마스 씨는 본 적 있나요? 네. 본 적 있어요? 네. 오케이. 그렇군요. 오케이. Collecting stamps. 그래서 뭐 My hobby is to collect stamps. 당연히 됩니다. 뭐 눈치 볼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 역할 하는데 하필이면 이제 주인이 누구야 주인이 she finished죠? 그쵸? 그러니까 clean her room이고 to clean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finish는 enjoy 쪽이죠. like 쪽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I'm fond of reading novels 나오고 있죠. 나는 소설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be fond of의 뜻이 뭘 것 같아요? be fond of like의 뜻이죠. I like reading books. I'm fond of reading books. 근데 여기에 like를 왜 안 했냐면 fond of 할 때 of가 뭐라서? 전치사. 그렇죠. 그래서 동명사는 to 부정사와는 다르게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까지도 또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고1 때 모의고사에 한번 be fond of 문제 나올 거야 아마. 그렇습니까? 뭐뭐를 좋아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I'm fond of you. I'm fond of reading books. 그러니까 I'm fond of it. What are you fond of? 라고 묻겠죠. 뭐 좋아해? 자, 그 다음에 이제 는 것과 는 중인은 뭐가 다른가? 뭐 하나는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하나는 무슨 시다? 어떤 시인데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하는 거죠. 능동적인 관계죠. 그래서 동명사와 현재 분사는 똑같이 생김새가 ing로 똑같지만 동명사는 안만 길어봤자 is의 역할을 하고 현재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뭐 is ing 해서 뭐뭐 하는 중이다 라고 표현하거나 또는 뭐뭐 running man 같은 이런 달리고 있는 사람들 이런 역할을 한다. 또한 동명사와 현재 부사가 명사 앞에 쓰일 때는 지금 이제 뭔 얘기하냐 러닝 머신에 대한 얘기하는 거 러닝 머신 그니까 러닝 머신 같은 경우에 러닝 머신은 러닝하는 것을 위한 머신이란 뜻이죠. 그래서 러닝 머신 할 때 러닝은 동명사다.
헬스클럽 갔더니 머신들이 헛둘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의미로 목적이나 용도를 나타내고 라고 했는데 막 이렇게 말로 써놓으니까 모르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문법이란 건 자꾸 예를 드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러닝 머신은 똑같은 표현이 뭐다? 그렇죠. Machine for running이다. 이 말 하는 거예요. Machine for running. For는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 이게 왔으니까 얘는 당연히 is로 바꿔 쓸 수 있고, 그 말은 이 running은 running만 할 때 running이 아니라 동명사란 얘기죠. 용도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기계의 용도. machine입니다. machine은. machine. running machine. machine for running. 그 다음에 현재 분사는 러닝맨, 달리는 사람들이란 뜻이다. 됐습니까? 동작이나 상태, 그 행동을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하는 거.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inging room은 뭐 노래방 갔더니 막 방이 막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얘는 room, a room for singing이란 말이죠. 방의 용도가 뭐 하는 것을 위한 노래하 것을 위한 방이란 얘기고, a singing girl은 노래하고 있는 소녀란 말이죠. 똑같은 singing인데 어떤 소녀 뭐 하는 것을 위한 방, 이렇게 는 것, 는 중인.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명사와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는 어떤 것도 있느냐. 취하는 거 드렁크는 아니죠. 드렁크 아니에요. 재미없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동사는 동명사와 to 부정사를 모두 목적으로 취할 수도 있지만, like 같은 애들도 있지만 동명사만 좋아하는 enjoy 쪽도 있고, to도만 좋아하는 want 쪽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애도 있다? 어떤 애도 있다? try 같은 애도 있다. 애써 노력하다 라는 뜻인지 시험삼아 한번 해보다 라는 뜻이 되는지 조심해야 되는 친구가 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기억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건지 미래에 해야 할 일을 기억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건지 구분해야 되는 애들이 있다. 오케이. 그래서 뭐 enjoy doing, finish doing, keep doing, mind doing, avoid doing, deny doing, stop doing. 뭐 할까? 뭐로 시작하는 거 하나 해볼까? 뭐로 시작하는 거 하나 해볼까? C로 시작하는 거 할까? C 뭐? Continue? 어, 둘 다 되는데. 뭐? Practice? 예, practice doing이었죠. 또 뭐로 시작하는 거 하나 해볼까? 머릿속이 텅텅 비었죠. C로 시작하는 거 있어. 시루 시작하는 거. 엄마가 사진을 탁 보여주면서 야, 야랑 손 한번 봐라 했더니 내가 뭐예요? Consider meeting him 해보잖아. Consider doing, consider meeting him. 뭐뭐 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보다. Consider meeting him. 그래갖고 이제 아빠 양말 가지고 practice meeting 했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뭐 막상 나갈래니까 mind meeting 하죠. mind meeting 뭐하다 만나는 것을 꺼리다. 그니까 근데 뭐 막상 만나보니까 뭐 잘 돈도 잘 쓰고 해. 그쵸? 기분 좋지. enjoy meeting 하겠죠. 그쵸? 근데 이제 친구들이 야, 너 걔랑 사귄다며? 그랬더니 내가 deny meeting 부인하다죠. 여기 뜬 모르는 애들 써보세요. deny, 부인하다, 부정하다. deny. deny meeting him. 그쵸? deny meeting him 했더니 친구들이 막 저 사진 막 찍어갖고, 야, 이래도, 어, 계속 deny 할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어쩔 수밖에 없어? 인정. 그게 뭔데? admire. 아, 존경합니까? admit meeting him. admit. admit 뭐하다? 인정하다. 만나는 것을 인정하다. Admit meeting him. A-D-M-I-T. Admit meeting him. 됐습니까? 뭐 그래도 뭐 좀 인정했으니까 이제 쿨하게 뭐 enjoy meeting him 계속합니다. Keep meeting him 하겠죠. 계속 만나겠죠. 계속 만나보니까 이제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예요? Stop meeting him 하죠? 그렇죠? Stop meeting him 안녕 우리 헤어져 Finish meeting him 하죠? 그 중간에 뭐 몇 가지 있습니다. 뭐 미루다가 뭐였다? 미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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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폰 미팅이 막겠죠. 자꾸 몸에 이제 이상이 생기니까 포스트폰 미팅이 막겠죠. 만남을 미루겠죠. 만나는 거 포스트폰 미팅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동명사만 좋아해요. 오케이. 선생님, 스탑 뒤에 투두 있는 거 봤는데요. 알아, 알아. 그래. 이 노로 투두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스탑이 여기에 왜 안 있다라는 건 지금 무슨 어로서야? 무슨 어로서?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이지 Why에 대한 대답으로 온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stop 있으면 안 된다 그랬고요. To do만 좋아하죠. Want to do, hope to do, wish to do, expect to do, decide to do, plan to do, refuse to do, refuse. 뭐 하다? 거절하다. 거절하다. 그렇습니까? Refuse. 아까 봤잖아요. Refuse his proposal 할 때 맞죠. 거절하다 refuse to do 그 다음에 fail도 뭐뭐 하는 것을 실패하다 fail to do 그러니까 얘들을 그냥 놔두지 말고 이렇게 해갖고 그냥 입에 안 익혀 enjoy doing, finish doing, keep doing, mind doing, avoid doing, deny doing, stop doing 뭐야 됐습니까? admit doing admit doing 앞에 세 개 잡았어. 오케이. Fail to do, refuse to do, plan to do, decide to do, expect to do, hope to do, wish to do, want to do. Avoid 뜻은 뭐예요? Avoid. 피하다. 저 피하다. Avoid meeting him. Keep meeting him. 계속 만나다죠. Keep doing. 계속 뭐뭐하다. Mind doing. 뭐뭐 하는 것을 싫어하다. 꺼려하다. 그 다음에 뭐 expect 기대하다는 걸 알죠? 네. 나머지 애들 뜻을 모르면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있네요. 뭐 begin start부터 하네. begin start 했으면 continue 하고 hate, love, like 둘 다 가질 수 있는 애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제 좀 필기를 좀 할까요? try to do는 try의 뜻이 애쓰다 노력하다죠. 뭐뭐 하는 것을 노력하던데 근데 try to do를 보고 해석을 해보면 뭐뭐 하기 위하여 노력하다라서 얘를 부사적 용법을 착각하는 애들 있어 아니야 해석을 해보면 부사적 용법처럼 보여 하지만 여기는 in order to 못 씁니다 what에 대한 대답이야 이건 그 다음에 try doing은 뭐예요 try doing은 해보다 시험삼아 해보다 try 뭐 보통 옷가게 같은 데 가서 뭐 try putting on the shoes 하겠죠 시험삼아 뭐 신발을 나한테 어울리는지 막 노력하는 게 아니고 신발 신는 것은 노력하는 게 아니고 시험삼아 wearing putting on 착용해보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remember하고 forget은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만 설명할게요 됐습니까? 자 우산 챙겨라가 remember to take an umbrella야 remember taking an umbrella야 to take an umbrella죠 그렇죠 그러면 remember나 forget 뒤에 to do가 오면 언제 일을 기억하거나 있는 거야? 미래일 그렇죠 미래일이죠 앞으로 해야 할 거 그래서 이거 당부하기라 했어 됐습니까? remember to take an umbrella The weather forecast says that it will rain in the evening. Remember to take an umbrella.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근데 이제 보면은 뭐 어떤 애들은 맨날 우산 들고 와갖고 안 들고 오잖아. 놔두고. 네. 그쵸. 그런 애들한테 뭐라 그래야 돼? Taking an umbrella. 뭐 했었던 걸 기억하고 있어라? 우산 가져갔던 거 기억해라 좀. 놔두고 좀 오지 마라. 전혀 다른 얘기인 거죠, 지금. 네. 됐습니까? 네.
remember to는 미래일을 목적으로 가지고 remember taking은 야 우선 가져갔었던 것 좀 좀 기억 좀 하고 있어라. 과거의 일을 기억하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forget도 마찬가지로 물론 반대 뜻이니까 don't forget to take an umbrella 이렇게 하겠죠. 당부하게 할 때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입니다. 현재 분사랑 비교하는데 현재 분사는 지금 무슨 시 역할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시가 running man도 만들고 he is running인데 he 여기도 보호 보호인데요? 이거는 무슨 보호야? 얘는 명사보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현재 분사가 보호하는 건 뭐가 뭐 되는 거야? 어떠니? 어떻다가 되는 무슨 보호? 형용사 보호. 형용사 보호고 그렇게 썼을 때 시제를 보고 진행형이라고 그러죠. 형용사 보호 역할한다. 해놓고 동명사의 쓰임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어서 가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챕터 3 했나요? 챕터 3 수업했는지 아닌지 좀 하고 안 했습니까? 챕터 3 제목은 혹시 분사인가요? 네. 아닌데? 어? 분사 수업 했잖아 우리. 안 했어요. 안 했나요? 아 2에서 했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3 다음은 분사. 오케이 고맙습니다.